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 그게 특히 이제 운전을 할 때 쓰여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앞을 보고 또 이 백미러로 뒤를 보고 그런데 양 옆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실질적인 우리 물질적인 면에서의 블라인드 스팟이고 우리가 정신적인 면의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못해요. 그 중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기 전까지는 시내 다니면서 병원이 그렇게 많은 줄 모릅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살던 곳이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이 잔디밭이 있고 차를 돌려서 한 20m 정도 들어가야 차고가 있고 옆에 집이 있고 뭐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 데마다 그 입구에 이 우체통이 다 서 있습니다. 우체통이. 그래서 나무 굵은 나무를 땅에 박아서 여기에 그 위에 우체통을 놓는 그런 식인데 내내 거기서 살다가 몇 년을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우체통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밑동이 썩었어.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 샵에 가서 철물점에 가서 이제 그걸 사다가 이제 새로 다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새로 다를까 무엇으로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길을 나서면요 양 옆에 쭉 우체통이 사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전부 우체통만 쫙 보여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그 우체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닌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저는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냄비가 깨지는 소리가 나서 저는 모릅니다. 이게 정신적인 블라인드 스팟들. 근데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 이게 뭐냐면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면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면에 장님은 아니었어요. 장님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그것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우죠. 오늘 1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듣고 깨닫고 계속 점점 안 보이는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영적으로 점점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과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예 영적인 장님들이에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합니다. 맹인.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맹인이라고 불러요. 육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맹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다른 우매한 군중들을 그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보지 못하는 면, 맹인의 면, 영적인 맹인의 면을 오늘 이야기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누가 진짜 선생이고 누가 거짓 선생인지를 판별하라 이겁니다. 누가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영적인 맹인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게 진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깁니다. 어디가 진짜인지. 또 하나의 부분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자칫 잘못하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려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영적인 맹인의, 영적인 장님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영적인 맹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잘못된 질문. 무슨 얘기냐면 2절에 봅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부터 왔어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파견을 한 사람일 거야.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영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건 이제까지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압니다. 이제까지 배경을 이해하고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전에 우리 14장부터 우리 생각해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I am, 내가 I am이다, 내가 에고 에이미이다 라는 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또 제자들이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물 위에 걸으시는 행위가 하나님으로서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게네사렛 호수 근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14장 34절로 36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이곳 사람들이 예수 있은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여기는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에요.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도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에 관해서 그 행적을 알아보고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봐야 됩니다. 그런 곳인데 그러한 곳일지라도 거기선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거기에 병든 자를 데려와서 고쳐달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옷에 손만 대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손대기를 간구하고 실제 손을 대면 다 나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있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남자만 5천 명. 물 위를 걸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은 제자들이 하는 말, 이 누가복음에서 특히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저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신지요?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와서 무슨 얘기합니까?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왜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습니까? 물론 이 말이 꼭 왜 우리가 유치원생에게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 하는 그 의미는 아닐 거라는 거 알아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로서는 중요한 종교적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해요. 이는 마치 막 집에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서 간신히
이 뛰쳐나와서 목숨을 건진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데 오늘 아침 뭐 먹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안 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없고 아주 지엽적이고 아니어도 되는 별것 아닌 질문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영적인 장님. 우리도 수시로 영적인 장님들을 만납니다. 전도할 때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때 열심히 복음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가셨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신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도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라 시대 사람은 어떻게 됐죠?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아, 신라 시대 사람하고 자기 지금 영혼하고 무슨 관계예요? 쓸데없는 질문 하는 거야. 진화론을 안 믿습니까? 그것도 지엽적인 거야.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본질적인 얘기는 다 떠나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본질적인 면은 말을 하기 싫어요. 영적인 장님이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특별한 임무를 띄고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물 위에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남자만 5천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이 모든 게 안 보여. 그리고 보이는 게 뭐냐? 제자들이 떡을 떼는데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것만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걸 질문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인 장님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지엽적인 것에만 골몰해. 본질적인 건 안 보고. 영적인 장님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이 아닌 전통에만 의지합니다. 성경이 아닌 전통. 지금 그들이 얘기할 때도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것은 오럴 트레디션, 구전되어 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오럴 트레디션. 그래서 그들이 부를 때는 미드라쉼이라고 불렀어요. 미드라쉼. 미드라쉼의 원래 의미는 반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주의에서는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쓰여진 법. 이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이에요. 특히 구약성경을 이야기하죠. 그거 말고 이 written law, 글로 쓰여진 성경 말고 또 하나 그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 oral tradition입니다. 근데 이 oral tradition은 그야말로 구전입니다. 말에서 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야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배울 때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을 외웁니다.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서도 경전을 외우는 거,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 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외워요. 나는 우리 옆에 집 친구 어머니가 저녁 8시인가 9시만 되면 항상 이렇게 하고 옴마니 밤메 하는데 저 소리가 도대체 뭔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래. 사실 의미가 그게 아닌데 복을 비는 거야. 그렇게 암송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오랄 트레디션도 계속 암송을 통해서 전해 내려가는데 처음에 출발점은요 이 글로 쓰여진 성경,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해석하는 주석으로 시작이 되다가 그게 점점 독립적으로 발전합니다. 독립적으로 발전.
그래서 그 안에 율법을 좀 더 지킬 수 있게 율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할라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선생들이, 랍비들이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말을 한 이야기가 나와. 이거 학가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힐렐이 나오고 샴마이가 나오고 아키바가 나오고 나오는데, 요즘에 탈무드라고 하는 게 전부 그 부분만 쓴 것이에요. 이게 장르의 유전입니다. 독립적인 위치로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처음에는 성문법,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주석이었는데, 점점점 이것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훨씬 무거운 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정신을 지키면 되는데, 외형적인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에서. 오늘 이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면,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30장이나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 반드시 이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의식을 하는 것은 제사장만 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때 음식을 만지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법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씻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장로의 전통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빵을 먹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돼. 그리고 그 씻는 법도 다 정해 있어요. 언제 씻을지, 어떻게 씻을지,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될지, 무엇으로 씻어야 될지, 모든 게 다 아주 면밀하게 규정이 돼 있고,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워줍니다. 사실 성경적인 법이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절이나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꼭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긴 막대기 위에 이 그 뭐죠? 알루미늄 된 그 종지가 달려 있어요. 그럼 그걸 물을 떠서 손 씻고 귀 씻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에 들어가서 의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요. 또 이슬람에도 이슬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절하기 전에 그 밖에 물두멍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발 씻고 손 씻고 귀 씻고 다 씻어요. 그리고 들어가요. 항상 그 예배를 위한 전 단계로서의 그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했지. 근데 장로의 전통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야 하나이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이걸 아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말로는 성경과 장로의 전통을 동급으로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로의 전통이 성경을 뒤엎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 장로의 전통을 깨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성경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요. 나병 환자를 만졌죠. 죽은 사람을 만졌죠. 혈류병 앓는 여인을 만졌죠. 죄인들과 또 접촉하고, 또 세리들과 또 이방인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어울리고, 여기처럼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고,
정면으로 장로 의존에 거스리는 행동, 안식일날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법칙을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3절 4절 봅시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전부 어디냐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말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 이게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안 드려도 돼. 이게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어긴다기입니다. 또 그들의 내용을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공경하라 말입니다. 또 이사야서 29장의 말도 똑같이 8절 9절에 나오고, 그들이 이 성경의 율법을 어떻게 어기느냐, 장로의 전통으로 어긴다기입니다. 그 장로의 전통 중에 뭐가 있냐, 바로 고르반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내가 죽을 때 이 제물은 내가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일단 서약을 하면 이것은 다른데 아무데도 쓰면 안 돼요. 오직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잘 보존했다가 성전에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장로의 율법의, 장로의 전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히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편으로 쓴다깁니다.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제가 참 부모님을 잘 돌봐야 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의 전통은 지켰어요. 고르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면으로 쓰고, 정신은 버린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아까워서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어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조차 뒤집는 장로의 전통이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님들에게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어긋나고 성경과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만 매달려 고르반을 진짜 지키는가, 손을 씻고 밥을 먹는가, 안식일에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정신은 빠지고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쓸데없는 전통들만 남아있어요. 물론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교회나 전통이 있고 그 전통 중에 좋은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 성경에 없는 전통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헌금을 하고 축도로 마무리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전통과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장로의 전통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교회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안의 전통은 언제나 성경 밑에 있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받습니다. 성경과 어긋난다 싶으면 이 전통은 바뀌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의 정신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면, 주일을 지키는 면도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세상이 바뀔 때. 옛날에는요, 정말 그들도 그랬죠. 옛날에는 주일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옷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실제로 맞지 않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면도 자꾸 새롭게 바뀌어요. 근데 언제나 중심이 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킬 것인가? 이 면을 중심을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장로의 전통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장로의 전통은 성경을 무력화시킵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요. 고르바를 위한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성경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쉼을 얻는 그 면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 영적인 장님은 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무조건 지키려고 그래.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영적 장님의 특징 첫 번째, 잘못된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성경적이 아닌 비성경적인 전통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영적인 더러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정결함이 있는데 진정한 영적 더러움과 진정한 영적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게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영적 장님들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마음은 관계없어. 전부 행동으로만 그들은 거룩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10절, 11절 보십시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비유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6절부터 설명을 하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19절에 있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전부 어디에 나오냐면 십계명에 나옵니다. 십계명 후반부 제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마음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이 저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아무도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선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착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악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습다 그랬어요. 성선설 누가 얘기했습니까? 초등학교를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알아봐야지. 성선설 맹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맹자. 성악설은 순자입니다. 순자. 이순자가 아니고 순자.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젖만 받아 먹고 이럴 때는 그냥 한없이 착하고 이쁘게만 보이잖아요. 얘네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해. 조금만 지가 걸어봐요. 엄마 손 안 잡아요. 탁 치고 지가 가려고 그래. 꼬꾸라져도 지가 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기심, 탐욕 다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이를 키운 게 이제 오래돼서 잊어버렸잖아요. 손자를 보니까 또 알겠어. 아,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구나. 손자를 보니까 알겠어요. 말도 하기 전에, 말도 하기 전에 그 어른들의 감정을 느끼더라고. 참 미안해요. 얘가 뭘 알겠나 싶은데 큰 소리 나면 삐죽삐죽하고 막 얼르면은 웃고 그 감정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감정을 그 애기 때부터 이용합니다. 이용해. 부모를 이용하는 게 자기 울음 가지고 부모를 이용해요. 말하기 전부터. 아, 악해요. 인간의 그러한 면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인간은 나서부터 악하다. 인간의 마음에 악함이 있다. 그거 잘 몰라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에서부터 온갖 악한 게 나와서 그게 입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영적 맹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겉으로의 정결함, 건강상의 정결함도 있지만 이 종교의식으로서의 정결함,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이 제사를 지나기 전에 뭐하고 뭐 이거 엄청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어머니하고 또 우리 할머니하고 절에 다닐 때도 보면 그 전에 지켜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켜야 될 게. 그게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어떤 그 나름대로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가지려는 노력들이에요. 근데 그 겉으로 지키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진정한 정결함은, 진정한 더러움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악한 게 나온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낚시 얘기를 해요. 아, 저 사람은 낚시에 꽂힌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또 막 무슨 얘기해.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또 말을 할 때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 저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저 가정은 문제가 많구나. 금방 알아요.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말하는 거 보면 금방 안다니까요. 이건 부부 관계뿐만 아니고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 보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죠. 직장에서 상전과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 목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야, 그냥.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나오는 것을 말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그만큼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정결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 잘 보면 돼요. 어떤 사람 보면요, 입에 음담패설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더럽죠, 더러워.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 그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참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까지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나까지도 힘이 빠지고 나까지도 뭔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모든 것이. 그런 사람 옆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입술에서 천국에 대한 말 전혀 나오지 않고 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오직 이 세상에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그 마음속에 천국을 믿고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은 그들 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엽적이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화합과 일치를 얘기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그것을 거부합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만은 타협이 안 되고 이것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면에서 서로 아, 우리는 다 같이 사랑과 화합이다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과 화합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동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요, 언제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으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이 세상 떠나면서 천국 갈 것이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찌할 것? 그 답이 없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뿐이야.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 질문이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는 백성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내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다양하죠. 많은 것을 가진 삶,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삶, 평탄한 삶,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삶. 그래도 이 세상의 삶은 100년도 안 가는 짧은 시간이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진짜인데 그 삶에서는 나는 천국에서 살 건데, 기쁨의 곳에서 살 건데 이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사는 걸 뭘 그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는 거 입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세상에 침잠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의로움 속에 살아야 되고 평강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서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누려서 희락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갖는 평강과 희락.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비록 우리 속에 온갖 들끓는 여기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이런 것들이 한쪽에 들끓고 있어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